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우 선수의 진영 7시고요. 김정우 선수. 자, 김유진에게 패배하고 패자전에 내려앉았습니다. 자, 이어서 조성주. 조성주 역시 글쎄요. 껍질이 너무 두꺼운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그 껍질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아, 오늘은 그 껍질을 뚫고 조성주의 그 가능성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뭐 예전부터 어떤 가능성, 연습실에서의 어떤 가능성, 와 최고다. 네. 정말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장난 아니겠다. 이런 선수들은 예전부터 많았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정도로 타고나는 거거든요.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고 팀 내 또 강력한 테란들 뭐 변현우 선수라든가 예, 그리고 누가 이정훈 선수라든가 예,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동료 선배들의 그 가능성까지도 이 다 가지고 있거든요. 이 조성민 선수는 네. 네, 두 선수가 일단 뭐 군단의 심장에서 맞붙은 적은 없었고 예, GSL 코드의 1라운드에서 일단은 김정우 선수가 1대1로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자유의 날개와 군단의 심장 게임 자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성주 선수의 장점은 뭔가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의 플레이를 해주는 것인데 김정우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남들과 다른 일반적인 저그들과는 다른 길을 택하는 선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양 선수가 아직까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았다. 많이 맞붙었지 않았고 군단의 심장에서 한 번도 맞붙은 적이 없어서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정말 그런 점에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특히 그러니까 단판 승부입니다. 자, 조성주 김정우. 자, 김정우 상대편 진영 쪽 대군주 근처까지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조성주 선수가 아주 과감하게 그냥 바로 더블을 했죠. 네. 일단 뭐 성공적으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 예, 2인용 앱이고 이게 심리전 자체가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경기 배실전제에서 사신 더블을 했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사실 초반에 육살럼봇으로 상대방이 선살음을 노리기가 힘듭니다. 이런 심리전으로 밑밥을 좀 이제 예, 깔아놓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언덕이에 이제 일반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경우에는 사령부를 짓는데 대놓고 지었다라 뒤집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자, 상대편이 일단 본인의 경기 뭐 서로 간에 지금 오늘 펼쳐지는 경기는 자연스럽게 공유가 되니까요. 네. 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조성주 어리지만 노련하게 앞마당을 얻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정우 선수의 머릿속에 살짝 붙잡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더블을 가도 그래도 입구 쪽에 사령부 짓고 좀 심시태하면서 좀 안전하게 가려는 성향이 강한데 대놓고 한 게 일단 성공적이라서 저렇게 부위한 걸 저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 저거를 그냥 진짜 앞마당만 먹고 한 상태에서 내가 뚫어봐? 라는 어떤 그 유혹이 온다라는 거죠. 아, 김정우 선수 생각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3벌티를 빨리 가야죠. 네, 빨리 가져가는 형태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네. 뭐 아직까지 이제 봤을 때 말씀하신 대로 바퀴로 이제 찌르는 형태가 됐을 때 다시 한번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림이 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게 선사령부를 간 테란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병을 뭐 내기까지 넣는 거에 있어서 사실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지 않는 편이고 자원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플레이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지금 요거는 일단 대군주를 넣어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보여주는 플레이는 이 타이밍을 노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더블 이후에 화염 기갑병이 됐든지 어떤 드랍하는 형태로 빠른 테크 트리로 상대를 흔드는 작전이 아니라 아예 정면으로 치고 가서 화염의 차 해병으로 예 이런 형태로 지금 정면으로 나는 치고 들어가 있어. 이런 타이밍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김정우 선수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김정우 선수. 자, 조성주의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간파하고 있을지 일단은 이동 경로를 밝혀놓고 있는 예전, 김정우입니다. 예전 그 브루도로 네. 치면 댄스 팀인가요? 네, 그런 느낌? 비슷하죠. 네. 네, 뭐 이제 브루도 때는 앞마당을 안 가져가는 상태에서 이제 했다고 한다면 자유나기에서 사실 군단 심장에서 너무 뻔하다 보니까 앞마당 가져가고 난 뒤에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잡는 밀드인데 일단은 대군주의 위치 자체가 지금 찌르고 들어가는데 병영을 보기가 좀 좋단 말이죠. 오. 이래서 화요일에 있었던 경기에서 이영호 선수는 병영을 그런 의미에서 앞마당에 지었었고요. 근데 이제 또 저글링의 발견이 되면서
또 손쉽게 막히었던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자, 요거는 아주 적정한 타이밍에 확인을 했고요. 네. 또 마침 때 맞춰 이제 바퀴까지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론 이거 컨트롤 여부에 따라서 교전의 어떤 결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도 김정우 선수가 수비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일단 조성수가 안쪽 역시 자신의 안쪽에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확장, 전막 확장을 일단 막아냈고 대군주는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 일단은 뭐 김정우 선수 같은 경우는 바퀴와 좀 히드라 위주의 병력 운영을 병력의 힘을 좀 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조성주 선수가 병영 위주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글링 맨도 좀 유탈이 더 좋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 점막을 못 넓혀지게 하고 있는 조성주의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조성주. 바퀴와 히드라는 기동성이 느린 유닛들인데 이 점막이 늦게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의료선을 막아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김정우 선수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상대의 태클을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는데 그걸 붕괴시키는 게 의료선 플레이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성주가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예, 이시영 선수가 가지는 그 컨트롤 능력, 빠른 어떤 그 피지컬 능력. 네. 조성 선수 그걸 저 자신 있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에 의해서 대공 능력이 없을 때는 휘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갑니다. 조성주. 네. 조성주가 일단은 시야를 피해서 이동합니다. 바퀴하고 이제 엇갈렸는데요. 아, 이게 엇갈리는 타이밍 자체가 일단은 테란에게 나쁜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네. 늘어나 있었기 때문에 앞마당에 벙커와 함께 막아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또 출발합니다. 이게 만약에 또 가면 또 모르는 겁니다. 히드라 나와요. 저 나오고 정면 나오고 있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적인데 병력 좀 많이 늘렸죠. 네. 자, 입구까지 동부 안 해야 돼요, 지금은. 자, 언덕 위쪽 일단은 입구를 들어막을 수 있을 때 입구 열렸네요. 이거는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마지막 의료선, 그렇죠. 저 의료선 지금 되돌아왔거든요. 이걸로도 사실 테란이 큰 재미를 봤는데 막기만 하면 이거 테란이 잡는 경기거든요.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병우 선수는 이 바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요. 아, 이 병력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막히는 병력이거든요. 안마당 지역에 있는 건설로봇도 있고요. 저그가 받는 피해가 훨씬 더 큽니다. 바퀴 송골까지 두고 있는 조성주 늑대 맞네요. 네, 왜냐면 추가 병력을 못 생산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까지 뒤쳐지면 사실 미래가 없어요, 저그는. 자, 결국 아래쪽에 지금 일꾼까지 동원해서 조성주 선수가 차근차근 건드려 주고 있습니다. 병력 도착했고요. 상황 자체는 재밌네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바퀴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요. 자, 공방 1업까지 일단 끝을 냈습니다. 김정호. 근데 이건 막히네요, 결국. 더군다나 뮤탈이 뜰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것을 막아낸 뒤에 조성 선수가 앞마당에 사령부 하나 더 있죠. 그렇죠. 네, 삼사령부인 체제여서 의료선으로 못 오기만 하고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그 시간에 상황이 그때 이제 벌어지거든요. 네. 병력들 결국 다 정리가 끝이 났고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서도 지금 그나마 이제 히드라리스크 생산은 한 거 다행이죠. 바퀴 소굴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재차 의료선을 한 개 정도 또 돌릴 수가 있어서 병력이 많지 않은 가운데 이곳 멀티뿐만 아니라 본진 다 위험합니다. 저거는 의료선을 잃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킹까지 충원이 되면서 조성주의 공중 병력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여왕의 숫자도 지금 몇 기죠? 여왕도 두기. 그러니까 이 애벌레 생성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생겨서 그렇죠. 이게 진짜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거의 무방비거든요. 그래도 빠른 빠릅니다. 네. 조성주 그나마 가장 좋은 게 저걸 탄채로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김정우가 그것을 노렸었는데 원래 이게 공중사격 탄 거는 이제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저런 거는 탄채로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은 탄 것 중에 유일하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아쉽게 놓쳤어요. 네. 자, 그리고 조성주는 결국 자신의 의료선을 자신의 진영으로 돌려놨고요. 네. 탄 거 먹으면 안 되죠. 탄 거 먹으면 저 혼나요 어머니한테. 네. 자, 그리고 그걸 끝내 조성주 병력을 채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사실 조성주 선수는 무리할 이유가 없는 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만 해놓고 못 나오게 하면서 사실 트리플 돌려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시간만 벌어도 되는 거죠. 이미 불곰을 뭐 누를 수 있는 체제가 돼 있고 상대방의 어쨌든 간에 병력을 짜내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성전차까지 찍어주게 되면 이거 진짜 저가 암울해집니다. 그건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그 완벽한 모험을 든 거죠 지금. 네, 네. 지상으로 쏩니다. 자, 이 상황에서 때는 화염처럼 먼저 걸어냈고 하지만 해병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여왕 또 잡힙니다.
이 불사조가 정말 3년의 시간을 인고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다시 한번 이 무대에 섰는데 네. 아, 너무 힘든 상대를 만났어요. 내의 두 번째 날개를 어린 늑대가 물어뜯네요. 네, 문제는요 조성주 선수의 이런 지금 완벽한 모습이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더 긴장하냐 바로 김두신 선수가 긴장하거든요. 몸이 완전히 풀린 듯한 조성주거든요. 네. 네, 이 모든 이 동물에는 천적관계가 존재하잖아요. 네. 특히나 이 김정우 선수에게 테란전이라는 군단의 심장에 넘어서 테란전이 자신의 그 먹이사슬과 같은 것이었는데 김유진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고 아 아니나 다를까 진짜 예 그렇게 오랜 시간 만에 올라왔는데 2패로 탈락할 그런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김정우 선수 아직까지 포기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보급골을 추가로 지금 얻어내고 있는 상황 조성주. 네. 뭐, 자 여기 한 번에 늘렸을 때 지금 보급골은 살짝 막혔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네. 아니라 이제 이 병력 자체의 덩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바퀴로 정찰을 갔어요. 바퀴 향기로 정찰을 갔는데 공성전차의 저 포격 소리는 아마 천둥 소리보다 더 클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지금 네, 충격을 느낄 수밖에 없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완전히 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종소리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네. 시작이다. 나는 시작이다라는 느낌의 조성주의 저 포격. 슬슬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수업 시작 종을 들은 마당에 네,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지각이죠. 이제 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결국은 군락 이후에 살모사라는 판단이 될 것 같거든요. 아, 네.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안정적으로 돌리면서 팔게스도 가고 그래야 그런 어떤 그 고급 유닛들을 조합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시간도 안 줄 것 같고요. 네. 네.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화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테란이 막강합니다. 시간 줄 이유가 없죠, 조성주 선수. 자, 하지만 네. 이동하는 의료선을 발견한 것은 김정우 네.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의료선 이렇게 한 기 정도 돌리면서 공성전차 시즌 모드 풀고 이제 그냥 정면으로 가도 돼요. 자, 이쪽 지역 말씀하신 대로 예, 이게 스캐너 탐색을 한 번 정도는 이제 저그 본진에 뿌려볼 수 있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저그가 뭔가 움직임이 없고 수비적인 태세를 취한다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근락까지도 생각을 해보고 이제 키스캐서 예, 지금 봤어요. 자 이제 타이밍 잡겠죠. 군단 숙주까지 준비. 이게 왜냐하면 김정호 선수를 절실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 벌고 팔게스 돌리고 군락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시간을 안 주잖아요. 딱 맞게 지금 진출하는 거죠. 조성주 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이제 서서히 진격 타임을 잡았습니다. 조성주. 아 맹독충이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맹독충을 둥지를 혹시 지어놨나요? 저글링은 좀 추가적으로 찍는 모습이었는데 체제도 아 없어요. 없네요. 체제가 네. 없습니다. 아 예. 이게 진격의 늑대인가요? 아 정말 이거를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자 조성주 일단은 상대편의 병력들 하나 둘 구하자만 게임에서 진격합니다. 조성주를 초반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정말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경기고 이 선수가 매번 유리한 경기에서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거나 좀 좋지 않은 판단으로 경기를 내줬었는데 확실히 오늘 지금 경기만큼은 아주 정확한 판단과 경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김종 선수 살모사까지는 준비가 끝이 네. 났습니다. 문제는 살모사를 받쳐주기 위한 어떤 히드라리스크에 그러니까 받쳐주는 유닛들이 준비한 거고 문제는 이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살모사의 흙구름이거든요. 네. 자, 네. 근데 문제는 흙구름만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맹독충이라든지 흙구름이 어디다? 흙구름! 아, 이쪽에서는 먹구름이에요. 네. 자신의 진영의 먹구름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도 바퀴 바퀴가 히드라의 힘을 한번 밀어받은 느낌이에요. 저그가 일단 그래도 자원이 있어서 네. 이 테란도 이제는 공성전차를 이제 찍지 않고 바로 거기에서 천공발톱과 함께 땅거미지를 좀 눌러줘야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발생하긴 그렇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예. 센터 쪽의 멀티가 날아가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지켰으면 사실 이게 역전의 약탈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고급 유닛들을 짜내서 지금 저그가 생산했단 말이에요. 지금 가스가 부족하거든요. 결국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저 살모사의 어떤 위력을 극대화시켜서 유닛들을 지금 상태에 더 갉아먹어놔야 되거든요. 왜냐면 조성주는 이제 또다시 확장을 시도를 네. 하고 있습니다. 테란에게 지금 시간 주면 말씀하신 것처럼
땅거미질이라든가 준비가 돼요. 유닛들을 네. 좀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군단 숙주도 이제 어느 정도 조합이 돼서 조합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조합이 돼가고 있거든요. 군단 숙주가 10기 정도 딱 되는 타이밍에 살모사게 이 상대방의 세 번째 멀티저가 공격에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의도성 견제만 막아낸다면 이거는 김정우 선수가 지금 충분히 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중앙까지 김정우가 나왔고 이 병력들 중앙 진출의 의미는 곧 김정우 선수가 11시 지역까지 얻어낼 수 있는 네. 그 기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조성주도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지금 의료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우 선수는 의료선에 의해서 멀티 자체가 끊기면 안 되거든요. 저 바이킹들이 이 살모사에게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 네, 일단은 바퀴라는 유닛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근데 문제는 GPS 멀티가 차단당하는 거는 지금 최악입니다. 김정우 선수가 이 중앙 진출을 바탕으로 해서 얻어내야 되는 지금 멀티가 동시에 타격. 조성주 선수가 어찌됐든 잘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게스 멀티를 기가 막히게 끊어요. 네. 조금이라도 채취할 수 있는 여력만 있으면 저그는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 여지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저그가 지금 상황에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센터 싸움만 만약에 집중을 하게 해준다면 저그가 충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이렇게 센터에서 싸우면서 의료선을 날려주고 멀티를 끊어주게 되면 저그가 진짜 골치가 아픈 겁니다. 뮤탈이라는 게 없어서. 김정우 선수가 중앙지역 진출하면서 승전보를 올린 그 순간은 너무나도 잠시였습니다. 네. 그 다음이 지금 필요한데요. 지금은 손이 굉장히 많이 가야 돼요. 군단 숙주만 믿어서도 안 되고 지금은 살모사도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네. 넘어갑니다. 또다시 이쪽 지역 견제, 이제 게스만 견제합니다. 게스만. 그리고 이쪽 지역 군단 숙주가! 너무 급습을 잘했어요, 조성주 선수. 병력이 딱 빠지는데. 나랑 싸움 안 돼요, 지금! 군단 숙주 빠졌고 히드라스가 시간을 끌다 그것도 날아갔습니다. 공격 타이밍이. 이런 조성주의 이 정말 동시다발적인 공격들 정말 제일 어린 선수들이 또 워낙에 이 피지컬이 좋아서 이게 사실 저가 자리를 잡고 먼저 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너무 과감했어요. 이번 전투 없죠? 이번 전투 살모사 뒤에 병력이 없어요 저가. 그 구름은 일단은 허공에 섞여 공성전차 다 살아있고요. 이제 공성전차 지금이라도 있었으면 야, 이게 제2의 소년가장으로 불리우는 조성주 선수였던 재능, 이런 게 느껴지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수 없이, 물론 모든 선수들이 실수 없으면 잘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더욱더 능력이 극대화되는 느낌이 바로 조성주 선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성주의 껍질 금은 같습니다. 이제 거기를 뚫고 가능성이 나오느냐인데 그 문제는 일단 어느 정도 해결했거든요. 김정은 일단 잡아냈습니다. 예, 그 껍질을 정말 깨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최종전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 최종전에서 김유진을 잡아만 낸다라면 이번 시즌에 이 조성주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김정우 선수는 정말 힘들게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뭔가 이 운이 좀 안 따라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C조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선수는 결국 김정우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성주가 김유진과의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의 경기는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는 잠시 후에 최종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